네, 우리 존경하는 일동여민 여러분, 우리 다음 연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공정희망TV 본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권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동여민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저는 오늘 참전을 하게 된 포천을 사랑하고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권 대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평할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문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요즘 정말로 심각스러운 정치를 보았습니다. 앞세대가 힘들게 있는 건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고 집값이 폭등하고 일자리가 없어져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0%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분위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금이 국가위기 상황입니다. 기득권의 적폐세력이 난무하고 국민이 민주당의 볼모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고 했지만 국가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강한 우리 포천시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소식으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동여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무엇보다도 서민을 사랑하고 최대한 격차를 해소하며 국민통합을 이뤄낼 적임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동두천 유세 현장 연설에서 무조건 퍼주는 정책이 서민정책이 아니라고 하며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춰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민이 안정되고 평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권과 우망과 독설을 비판하면서 적폐세력으로, 내로남불을 비판하면 도착외부로, 대북 저자산을 비판하면 반통의 세력으로 국민을 갈라쳤습니다. 윤 후보는 어떤 진영도 정치적 구체도 없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실용주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제대로화시킬 확실한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에서 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할 유일한 후보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권력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면에서 이 시대의 국민 정신에 가장 부합한 적합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입까지도 두말하지 않는 윤 후보와 시시각각 장소에 따라 말을 뒤집는 경제 후보 가운데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반드시 과거를 물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숨지고 있지만 현 정부와 거대 여당은 그동안 일방적인 국정 운영으로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했습니까?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무식 국정 운영이 결합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평안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신다면 3월 9일 꼭 투표장에 가셔서 기호 2번 윤석열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 힘으로, 일동 연민의 힘으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 제가 구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잘 수상하면 여러분은 윤석열을 모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